사실 가수분들이 네. 이걸 제일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몇 곡을 준비했는데 이 안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노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무작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노래를 잘 불렀다 하면 매력이 바로 터집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기 네. 때문에 채윤 씨 하나 골라주시죠. 네, 자,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아, 어떤 거 골라볼까요? 어려운 곡이 나오면 힘들어요, 예. 가수가. 자, 번호를 앞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네. 노래는 곡이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그럼요. 그렇죠. 네. 속이지 않기 위해서 네. 노래방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네? 네. 자, 69605. 자,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 같은데, 왠지. 69605. 바로 이 노래는 네, 어떤 곡인가요? 아, 나훈아 선생님의 아, 홍신이네요. 여자 키로 부탁드립니다.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 아하. 자, 우리 어버이날 효행 노래. 이벤트도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보내실 수 있도록 채윤 씨가 멋지게 한번 더 네. 이 노래 한번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고 싶습니다. 네. 이채윤의 네.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네. 네. 아. 아우, 뭐 단추만 들어도 신금을 올리잖아. 어우, 눈물 날라 그래. 이거 명곡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또 여성 버전으로 부르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그러니까. 궁금해요. 아. 자, 마음을 가다듬고. 자, 여러분. 이채윤 씨 위해서 하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가 좀 기네요. 홍 씨, 당황하신 것 같아요. 채윤 씨가 네. 좋으시면 울트라 톡톡으로 좋아요와 하트를 보내주세요. 회식 사건과 채윤 씨 사인 CD를 드립니다. 둘, 셋, 넷! 생각이 난다. 홍 씨가 열리면 잘한다.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찾아가 대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오, 잘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세라. 눈 맞을 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 세라.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네요. 아, 좀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노래가 아닌가요? 네. 아이고, 야야 못하도 된다. 돈이나 많이 붙이거라.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어머니. 많이 붙이래. 어머니 또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자, 뽑아 말아. 아, 그럴까요? 내가 또 뽑아 말아. 뽑아 말아. 이게 또 무슨 곡일지. 자,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자, 자 가수 이채윤의 노래는 4877번. 4877. 이거 노래방에 실제 나온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일상화의 뮤지컬. 진짜? 또 뮤지컬 했었습니다. 어려운데? 뮤지컬 해봤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트로트가 아닌데. 자, 우리 이채윤 씨가 좋아. 좋다 싶으신 분들. 좋아. 좋아요. 하트를 보내주세요. 잘한다. 내 삶을 그